오늘은 사과하고 또 이 자색 양파하고 머위 새송이 버섯 또 감자 또 떡볶이 넣어가지고 닭찜을 하고 있어요. 닭을 팬에다가 노리노리 구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밭에서 따온 자색 고구마를 넉넉히 자색 고구마가 아주 예쁘죠. 당뇨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잡는데도 좋죠. 자색 고구마도 넉넉히 넣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같이 닭찜에 사과도 넣었어요. 사과도 넣어서 달콤한 천연 맛이 나오고 양파에다가 파프리카에다가 새송이 버섯, 머위, 감자, 밭에서 이렇게 감자도 이렇게 큰 것 좀 썰고 그래가지고 아직 감자를 채취는 안 했지만 이렇게 넣어서 지금 모든 치킨 양념 닭찜을 하고 있어요. 모든 닭찜에는 이제 밥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도록 치킨에다가 이렇게 떡볶이를 같이 곁들여서 놓으면은 한 접시 속에가 떡볶이도 들어가고 닭찜이랑 이런 야채랑 사과 이런 거 골고루 양파랑 들어가서 엄청 맛이 좋죠. 이런 것은 영양 밸런스도 맞고 또 원푸드 가지고도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철분, 칼슘, 비타민 이런 것들이 넉넉히 들어가서 아주 좋은 식단이 되겠습니다. 새송이 버섯도 넣고 그리고 머위도 넣어서 머위 쌉싸한 거에 이제 양념 달콤한 양념에 굴소스하고 이제 참치 액젓 간장 약간 넣고 후추 넣고 참기름 넣고 설탕 약간 넣고 이제 여기다가 후추 이름을 넣어서 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짜박이 야채에도 다 이 국물이 접어들면 엄청 맛이 좋아요. 사과가 익으면 더 맛이 좋죠.